교사용 DVD 그래서 이제 3월에 받으시겠습니다만 교사용 DVD 자료실에 보면 워크시트 수준별로 딕테이션부터 그래머, 리딩, 보케뷸러리 전 영역에 걸쳐서 수준별 워크시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발전 심화. 그런데 이때 저희가 인쇄를 할 때 이 많은 양을 인쇄를 하려면 사실 그 시간도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미니 학습지를 라고 해서 일일이 편집을 했는데 워낙 많다 보니 이걸 미니 학습지로 편집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모아찍기 한글 프로그램 인쇄할 때 모아찍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아찍기 하려면 이 일쪽을 복사해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쪽 사쪽 한쪽 A4 한쪽에 사쪽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양 이쪽 정도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하고서 인쇄를 하면 어디를 인쇄하겠냐? 일부분 1부터 2쪽까지를 인쇄를 하는데 모아찍기를 하겠다. 그래서 2쪽씩을 모아찍기. 4쪽씩 하면은 뭐 더 전략은 되겠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질 것 같아요. 2쪽씩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쇄를 해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A4 용지의 절반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모으기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교과서에 해당되는 쪽수에 여기다가 위에다가 여기는 이제 아예 교과서 이게 몇 쪽인가요? 클래스 저널 라운드 32쪽 교과서 32쪽과 33쪽 사이에 붙이세요. 이렇게 해서 해두면 애들이 요거를 그리고 이제 물론 이쪽 인쇄니까 잘라서 주시고 잘라서 줘서 애들이 딱풀을 해가지고 교과서 사이에다 이렇게 붙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한번 인쇄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여기 1부터 2 모아찍기 2쪽씩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절반만 잘라서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워낙 여기는 내용이 많아서 그렇고 단어 같은 경우라든지 여기 그래머 글씨시네요. 예, 리슨 있고 일단 이것도 이쪽까지 힘들겠죠. 포인트가 이쪽까지 복사를 해두는 데에 있었습니다. 받으시고 아마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시는 데만도 하루 이틀이 걸릴 정도입니다. 방대한 양이 제공되니까 만드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내용부터 살펴보시고 그것만 하셔도 최소한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